오메가3는 부족하면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 네. 우선 제일 먼저 뇌. 네.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세포와 같은 성분인 EPA, DHA 성분인데요. 오메가3가 부족하면 두뇌 혈류량이 감소하고 두뇌 구성 물질도 부족해져서 뇌 활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기억력도 감퇴가 되고요, 치매의 위험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실제로 65세 이상의 성인 1,600명에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섭취했어요. 자, 그랬더니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무려 35%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자, 우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오메가3 잘 챙기셔야겠죠? 네. 야, 그래서 치매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참 네. 마음 슬퍼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이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슬프다. 선생님, 근데 슬퍼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아내분이 들으시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효능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뭐죠? 아, 다이어트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성들이 이제 좀 약간 신경 쓰는 게, 늙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노화 예방. 그거지 않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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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동대.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네. 피지샘 분비량이 감소해서 나이가 들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또 건조해지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데 이때 체내에 오메가3가 부족하면요, 보습막이 무너져서요,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이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오메가3를 챙겨 드시면 더 좋습니다.